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수능 길잡이 13-2 시작하겠습니다. 자, Mr. Davis. 자, 동격의 보호로 썼죠. 자, 일단 주어고요. 자, New Teacher, 새로운 선생님인 Mr. Davis가 말했어요. 자, each of us, 각각의 우리들이 head to 의무를 나타내죠. 동사원형 get up, 일어나야 되고 교실에서요. 그리고 동사원형이 2번이죠. 자, recite는 암송 해야 되는데 in front of class, 교실 앞에서 초조하죠. 나는 생각했어. 자, 대생략 됐고요. It was okay, 이것이 괜찮다고. 자, because, 왜냐면은 이유 나오죠. 자, 내 sister, 1번, 그 다음, 아이, 2번. 자, 내 여동생과 내가 had memorized 에서 시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과거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전에 벌써 암기했기 때문에 the lesson 수업을 the night before는 그 전날 밤에. 자, 그러나 선생님은 자 불렀어요. 에이미를 to recite 그래서는 암송하기 위하여 서도 암송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도 되고 사실상 뭐 call A to B 뭐 A가 B한테 A에게 B를 시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암송하라고 시켰다 먼저. 자 it was the first time. 자, 이것은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자 it 자 대생략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had called on 또 대각을 썼어요. 여기 어법 자 이전에 불렀던 자 second born 자 second born은 둘째 아이 자 둘째 아이란 말은 내 동생이었죠. 둘째 아이가 to go first 하게 하면은 먼저 가도록 그래서 현우선법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 봐주시면 됩니다. 자 N은 자 glanced는 뭐냐면은 힐끗 봤다 자 나를 봤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동사 자 looked away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 자 나는 자 look down 시선을 피하는 거죠. 아래를 봤는데 내 책상을 자 그리고 또 동사 2번이 희망했는데 자 그럼 he, she는 누구예요? 제 여동생이 could do it. 자, 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암송을 해내기를. 자, 음성이 아니고, 암송을 해내기를 바랬어. 마침표 다 떨어져 있네. 자, 왜냐하면 또 접속사 주의하시고요. Because 아까 두 번 나왔죠. 자 만약에 she couldn't. 자 she couldn't 뒤에는 뭐냐면 recite 생략이죠. 만약에 그녀가 아, 두가 받아주는 것까지 다 보시면은 recite예요. 암송을 하지 못한다면 자 then I would have to. 자 내가 아마도 have to 뒤에도 똑같이 recite 생략이죠 여기. 자 그녀는 열었는데 그녀의 입을 조동사. 자 그리고 저 voice 목소리가 came out 나왔어요. 자, 그녀는 사운드, 여기서도 어법 주의하셔야 되는 게, as if 가정법. 자, 마치 그녀가 were weeping. weeping은 뭐냐면은, 흐느끼는. 우는단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그녀는 didn't finish, 끝내지 못했어요, 그녀의 부분을. 자, when it was my turn, as my turn은 또 명사 형태죠, 여기서. 명사 형태로, 순서. 어? 술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자, 내 순서가 되었을 때, 자, the same voice, 같은 목소리가 came out,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내 다리는 was trembling out, 떨다, 미친 듯이, frantically까지, 미친 듯이 떨고 있었다. 자, 그래서 답도 쉽죠. nervous and worried. 교실 앞에 나가면 괜히 떨리죠. 저도 옛날에 이거 처음에 이 동영상 찍던 게 기억나는데 떨리더라고요, 이게. 웃기는 게. 그렇게 수업을 많이 했는데도. 자, 여튼. 밑으로 내려가서 소재를 정리하면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서 야 너 나와 너 나와 근데 형제끼리 보고 어 망했다 라는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실 앞에서 암송해야 하는 초조함.